안녕하세요. 생방송 제주가 좋답니다. 아, 오늘은 좀 햇살이 비쳤지만 지난번에 이게 눈 왔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한라산의 그 설경 보셨어요? 이게 시내에서도 멀리 보이는 그 한라산 설경이 정말 장관이더라고요. 네. 아. 저는 한라산 가본 지가 학창시절에 가봤나? 기억도 안 나요. 정말 이 겨울철 한라산 정말 만만하게 보면 안 될 곳입니다. 엊그제 그 한라산에서 안전사고도 있었는데요. 정말 안전수칙도 꼭 지켜주시고 안전장비도 잘 하셔서 등반하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 저도 1월 1일 날 야간 산행을 갔었잖아요. 근데 올라갈 때도 빙판길이어서 정말 무지도 애를 썼는데 또 올라가실 때 여러분들 아이젠도 꼭 끼시고 정말 안전수칙도 잘 지키셔서 안전하게 다녀오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라산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 50주년이 되잖아요. 그래서 또 다음 달부터는 탐방 예약제로 가능하다고 하니까 미리 백록담 정상 가실 분들은 사전에 꼭 확인해 보시고요. 미리미리 예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주말에 아마 이제 한라산 산행 계획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또 눈 쌓인 한라산에 오르는 거. 이게 또 정말 그 등반의 백미라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안전은 꼭 지키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생방송 제주가 좋다. 그럼 오늘 순서 시작할 텐데요. 오늘 첫 소식 이은정 리포터가 준비했는데 축구 골을 넣었다는데요? 네, 제가 또 예상치 못하게 새해 골을 한 방 딱 넣고 왔는데요. 잠시 후에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제주의 겨울은요, 다른 전국의 어느 곳보다 참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전국의 스포츠 선수들이 바로 제주로 온다고 합니다. 또 바로 동계 전지훈련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그 현장에 저도 가서 함께 뛰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뭔가 비장해요. 표정 봐. 과연. 역시나 역시나. 야야야, 내 거야 내 거야. 너희 지금 다 뭐 하는 건데? 동계훈련이에요. 동계훈련? 네. 나도 같이 하자. 누나도 같이 하자. 야, 누나도 같이 하자. 아, 오늘 반전 좋았어요. 아주. 과연으로 제주는 겨울 전지 훈련이 한창입니다. 더 빛나는 올해를 위해 추운 겨울 속에서 땀 흘리고 있는 동계 전지 훈련팀 지금 만나보시죠. 서귀포시가 우리나라 최고의 동계 전지 훈련 장소라는 거 아시나요? 잘 갖춰진 훈련 인프라 덕에 한 해 수만 명이 찾아와 지역에 활기를 준다고 합니다. 다양하게 또 운동을 할 수 있기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또 네. 이런 곳은 또 어떤 곳인가요? 예, 여기는 공천포 전지훈련센터고요. 축구장, 야구장, 그리고 실내 체육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 축구는 물론이고 핸드볼, 태권도 이런 다양한 종목의 선수들이 여기 와서 대회도 하고 전지훈련도 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다양한 스포츠 팀들이 참여를 한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얼마나 많은 팀들이 참여를 한 건가요? 우선은 야구, 축구, 핸드볼, 태권도 등 해서 한 20개 종목 2만 2천여 명이 서귀포시를 방문해서 지금 전지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선수들이 제주를 찾고 있는데요. 동계훈련지 제주 어떤 매력이 있는가요? 6월 달에 전국에 있는 5학년 핸드볼 선수들 총 다 모아서 태릉 선수촌에서 테스트를 받아서 남자 20명, 여자 20명 뽑아서 하계 훈련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선수들이랑 몸싸움을 많이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겨울에 특히 제주도는 따뜻하고 그다음에 시설 좋은 공천포 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매년 여기 내려와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전지훈련 초등 축구팀을 만나러 갔는데요. 비가 오는 날이라 체육관에선 연습이 한창입니다. 연습은 실전처럼 정말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친구들의 열기가 너무 대단한데 지금 여기 어떤 현장인가요? 동계 지금 초등학교가 지금 제주 서귀포에서 동계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문처럼 원래 연습 게임이 있었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지금 체육관에서 지금 운동하고 있습니다. 동계 전지 훈련을 지금 제주로 내려오신 거네요? 네네. 이제 4년째 내려오고 있어요. 4년이나요? 예, 예. 좀 좋은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제주도 내려와서 좋은 팀들끼리 다양하게 또 연습 게임도 뛰고 같이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애들이
또 이제 집을 떠나서 있는 동안 또 부모님 없이 생활해보는 것도 배우고 여러 가지로 애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좀 이런 부분도 좀 보완됐으면 좋겠다.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시에서 우리 좀 유소년 축구에 대해서 좀 관심도 좀 더 가져줬으면 좋겠고 어쨌든 운동장이란 이런 환경적인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신다면 저기 내려온 팀들이 더 만족하고 가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약간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저도 살짝 축구를 했었거든요. 정말요? 안 해보고 뭐야. 아까도 비웃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축구화도 입고 막 이렇게 다 있었는데 보니까 제가 했던 것 정도는 다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살짝 이렇게 좀 끼어서 해볼 수 있을까요? 이번엔 육상부 했다면서 그러면 그냥은 안 되고 초등학교도 다양하게 몇 가지 좀 제가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래서 그 테스트에 통과하면은 같이 훈련을 하시고 그게 통과를 안 되면은 그래도 기회를 주시네요. 네. 안 돼도 끼워주실 건가요? 그건 좀 생각해볼게요. 우리 중문초등학교랑 우리 진권초등학교 주장님들에게 제가 배우게 되게 너무 영광스럽거든요. 근데 오늘 저한테 어떤 걸 좀 가르쳐 주실 건가요? 리프팅이랑 패스 같은 거. 아, 리프팅이랑 패스 같은 거. 키가 가장 비슷해요. 어떤 축구에 그러네요. 키가 친구 같긴 하네요. 친구 같네요. 그 길을 바꿔 한번 제대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르쳐주신 리프팅부터 먼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리프팅은 축구에서 가장 기본적인 훈련입니다. 직접 시범을 보여줬는데요. 와, 자세가 어떻게 되나요? 자세 살짝 낮추고 살짝 낮추고 발등 쭉 펴서 네, 발등 쭉 펴서 맞추면 아, 되게 쉬워 보이는데요? 어떻게 맞추면 되죠? 감당하면 되죠? 과연? 축구부 봅시다. 잠깐만요. 이거 이때만 해도 아직 몸이 안 풀린 걸로 해주세요. 저걸림이요? 저걸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고난도 같은데요? 잘하셨습니다. 잘한 거 맞죠? 저걸 따라 한다고요? 저도 한번 해볼까요? 뭐 각자가 하나는 오 제가 리프팅 살짝 되게 약간 발이 좀 바빠 보이시네요. 호흡이 딸려서 포기하라고요? 아니요 다른 이제 우리 애들하고 그러면 1대1을 해보시고 공 뺏기 이건 제가 자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골을 좀 넣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것까지는 저 안 바라고요. 그냥 뺏어서 그냥 걷어내면 성공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과연 제가 공을 뺏을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 날쌔더라고요. 너무 어려워. 와. 지금 타이밍. 패스 미스 타이밍이었어요. 야 너무 저렇게 좋아하다니. 진정으로 좋아하는데. 지금 초등학생한테 지금 이기고서는 지금 초등학생 기분 나쁩니다 지금. 마음에 상처를 주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초보자한테 뺏기다니 이런 느낌이죠. 표정이 안 좋습니다. 끝까지 공을 기다리며 끝까지 공을 쫓아갔거든요. 근데 한 번에 벌써 힘이 딸려. 너무 잘했어요. 근데 와 오늘 저 일부러 져주신 거죠? 네. 착해. 진짜요? 착해. 오늘 일부러 져준 거야? 일부러 져줬어. 동계 훈련을 하러 이렇게 제주에 오잖아요. 이렇게 해보면서 교류를 하면서 좋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좋은 점은 우리 팀이랑 같이 플레이하면서 실력 또 늘고 패스하는 것도 그러면서 발전하는 것 같아요. 와 감독님 오늘 제가 해보니까 좀 저도 살짝 조금 괜찮은 저 약간 가능성이 있죠? 네. 3초 뒤에 말씀하셨어요. 왜 말을 못하세요? 갑자기 근데 솔직히 아닌가요? 기초 테스트는 좀 별로였지만 뭐 저글링이나 리프팅 이런 거 좀 제가 약하지만 수비나 이런 것들 골을 끝까지 쫓아가는 거 이런 거 좀 괜찮은 것 같았나요? 아니요. 이분은 정확한 자존감이셨습니다. 같이 경기하고 싶은데 좀 끼워주세요. 그러면 이게 어떤 팀에 이렇게 속해 있는 것보다 우리 축구에 보면은 서버, 깍두기라는 말이 있어요. 골 잡은 팀의 깍두기. 그럼 제가 골을 잡은 팀의 그때 그 순간 팀이 돼서 뛰라는 거죠. 그럼 저도 골 넣은 거면은 저도 그럼 인정해 주실 건가요? 아 당연하죠. 아 그래요? 그럼 해봅시다. 대한축구협회까지 전화해 줄게요. 대한축구협회까지요? 세기의 대결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 저 깍두기 활약도 기대해 주세요. 깍두기 기대됩니다. 네, 중문초 중건초 오 경기 시작 되니까요 선수들 완전히 실전처럼 진지하게 임합니다.
말이 깍두기는 엑스맨 아닌가요? 네, 거의 제 지금 위치가 없고요. 어! 순식간에 첫 득점 났습니다. 진권초 첫 골입니다. 중문초 뒤질 수 없죠? 슛! 바로 한 골 넣어서 사이좋게 1대1.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좀처럼 저한테 맞나요, 기회가 엑스맨. 안 오고요. 네, 초등부 선수들이어서 만만하게 봤는데 실력들 정말 대단합니다. 네네, 요 화려한 개인기 보이시죠? 순식간에 승부 2대1로 다시 갈렸습니다. 다시 시작된 경기, 아직 승부는 알 수 없는데요. 왜냐, 깍두기 제가 있거든요. 네네네. 기회가 옵니까? 기회 왔나요? 기회 주세요. 드디어 과연? 저에게 과연? 온 공격의 기회. 똥깔로. 진짜 기쁘더라고요. 주세요. 와, 월드컵 보는 것 같아. 얘들아, 동계 전지훈련 정말 힘들겠지만 정말 파이팅하고 진짜 마지막으로 나랑 놀아줘서 너무 고마워. 야, 우리 내 골도 좀 받아줘서 고마워. 일부러 좀 빼앗긴 거지? 네. 아, 야. 알겠어. 그럼 마무리로 우리 파이팅 착해요, 넘치게 우리 해볼까? 그래, 이모 마음 상하지 않게. 쥐띠해 조금 더 멀리, 조금 더 높이, 조금 더 빛나기 위해 이 겨울을 열심히 달리는 선수들, 그 뜨거운 땀의 가치만큼이나 올 한 해 더 발전하는 모습 기대해 볼게요. 야, 우리 뭐 초등학생들인데 뭐 실력이 대단했고, 의외로 이은정 리포터의 실력이 대단한데? 네, 골 진짜 골 넣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실제로 제 실력 맞고요. 네. 대단하죠. 카메라 저 여기 있고요. 네. 저예요, 저. 네. 근데 저 실력 맞고요. 네네네. 그리고 솔직히 아까 보셨지만 우리 친구들 사실 정말 저한테 많이 봐주셨습니다. 네. 친구들 지금 보고 있지? 나 놀아줘서 그날 고마워. 진짜 고마워야 돼. 이게 초등학생이 사실 이게 야, 놀아주기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정말 많이 봐줬어요. 이모랑 놀아줘서 고마워. 진짜 착한 학생들이에요. 누나로 하자. 정말 착해요. 정말 착해요. 누나. 네, 그래도 대단하십니다. 정말 사실 이 초등부 학생들의 이 운동 능력이 굉장히 대단하거든요. 맞아요. 저도 어릴 적 운동을 해봐서 아는데 정말 초등부의 운동 능력이 대단한데 우리 은정 씨 골까지 넣으셔서 대단하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정말 어디까지나 대본에 있는 또 그런 대사지 마지막 같습니다. 아니요, 대단해요 정말로. 아, 정말 감사해요. 정말 사실은 조금 실력이 있습니다. 네. 아, 네, 누가요? 아직 본인이 실력이 있다고요? 초등학교 때 저도 여자 축구를 살짝 했었거든요. 네네네. 네, 죄송하고요. 또 정말 그만큼 또 겨울에 쉼없이 훈련하고 또 계속적으로 다져온 이러한 모든 노력들이 반드시 또 결실을 하길 바라겠고요. 또 제주의 서귀포시에 동계 전지훈련을 오는 그 인기가 지금도 정말 그 인기가 많지만 그 열기가 뜨겁게 계속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진권초와 중문초 이 아이들 선의에 경쟁하는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실력도 실력이지만 진짜 그 의지와 아이들의 열기, 열정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축구의 미래를 본 것 같아요. 최고였어요. 오늘 이은정 씨도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먹방 여행 떠나봐야죠. 먹방 자 선생님, 오늘은 어떤 음식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은 대륙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중화 요리입니다. 뭐 짬뽕, 짜장면, 탕수육, 더 다양한 정말 색다른 용사들이 대기돼 있어요. 제주의 중화 음식 대전 지금부터 출전. 중화 요리 대전. 와우. 아, 어울려요. 당신이 알던 중화 요리가 역시 다가 아니다. 요리 서브죠. 입맛을 사로잡은 중화 요리의 폭격. 2020년 중화 음식 대전, 이미 전쟁은 시작되었다. 마치 태극권처럼 부드럽지만 강한 면 요리로 입문. 중화 음식 대전 첫 번째 맛집. 탄탄면이 엄청 좋아요, 맛있다고 탄탄면. 소문을 들어서 여기 와. 성산까지 달려왔습니다. 딱 한눈에 보기만 해도 빨갛잖아요.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끝나면 여기 입술 여기 아픈데. 아유, 예.
아이고 사장님. 예. 소개해드릴 메뉴가 하나 더 있어요. 아유. 국가대표. 아 이거는 또 색다른 거네요. 국물이 또 안 보이는. 아 사장님 좀 앉아보세요. 우리 사장님께서 또 굉장히 또 유명하신 또 분이세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국가대표가 이렇게 운동만 하는 그런 국가대표만 있는 게 아니고 중화요리로 한 4년간 국가대표를 역임하셨던 우리 사장님. 지금 잘 모르겠어요. 이게 메뉴 소개를 좀 약간 해주시겠어요? 아, 저 이쪽 메뉴는 이제 저희 우육면 중에서 이제 홍탕, 이제 토마토랑 간장으로 조린 우육면이. 아, 네. 네. 이런 게 지금 토마토군요. 네, 참깨랑 이제 땅콩이랑 이제 저 땅콩 가루 다진 진짜 맛있어. 가른 고기. 아, 땅콩에 비빔 탄탄 면은 이제 국물이 없는. 네네. 아, 뭔가 비벼 먹는. 네, 차가운 면은 아니고요. 따뜻하게 이제 비벼 먹을 수 있는. 알겠습니다. 오,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수하게 제일 권법 들어갑니다. 고기국수에 간장 육수를 약간 섞은 듯한 느낌? 그래서 굉장히 구수한 맛. 달달한 그 간장 맛이 살짝 나는 듯한 느낌. 달카람으로 점철된 제일 권법. 아, 국가대표 탄탄면. 와. 면 사이사이에 이 고기와 이 땅콩가루가 같이 싹 같이 따라 올라오는 이 느낌 너무 좋아. 아, 고소함의 신맛과 얼큰함 업데이트. 야, 오늘 진짜 제대로 된 먹방이네요. 아, 와, 이게 식초가 또 살짝 들어가고 마지막에 이제 탁탁 씹히는 그 베트남 고추가 또 씹히니까 그냥 중화권이 그냥 딱 느껴지네. 따뜻하게 호로록 제3권법도 접수합니다. 세 그릇째 뭐예요? 이거는 한 번에 나는 이거다. 굉장히 고소하고 이거 잖아요 지금 그 담백한 맛이 굉장히 다 그릇이 비어 있어요. 제주에서 먹는 현지 음식. 와, 아 색다른 음식 있어요. 아 그래서 너무 좋고요. 와, 전 절대 못해요. 자실랭님 나오셨습니다. 아 우리 박사님. 재미미 우리나라 중화요리 국가대표가 만들어주는 면요리. 현재 면요리보다 맛있다. 면요리 고수를 만났다면 이제 만두의 고수를 만날 차례. 화려하지만 담백한 기공무술을 들어갑니다. 와, 와. 지금 스튜디오에서 박수를 우와. 치셨어요. 오. 선생님께서 아뇨 중화 음식대전 두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아, 여기는 서귀포 시내에 있는 정말 맛있는 만두, 정말 현지인이 직접 만드시는 그런 곳이에요. 여기 와서 앉아있으면 중 현지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 여기는 또 개인적으로도 제가 너무 사랑하는 곳입니다. 노릇노릇 눈꽃이 촤악 펼쳐진 전통만두. 원래 시장에서 약간 구경도 하다가 좀 이렇게 이것저것 많이 먹게 되잖아요. 떡볶이도 먹고 군것질을 많이 하다가 배가 막 불러. 네. 근데 가다가 뭔가 디저트로 뭔가 먹고 싶어. 요 만두 하나 이렇게 포장 하나 디저트로요? 탁 해서 가시면 디저트 치고는 너무 깔끔하게 서귀포의 맛을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육즙이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굉장히 드는데도 묵직해요. 굉장히 저렴하고 보이시죠? 이야. 아 요렇게 구워서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만드시는. 그래서 저는 미리 이쪽에 오기 전에 전화를 해요. 고기만두랑 부추만두 하나씩 포장해 주세요. 이상하게 이 만두는 커피에 어울리더라. 나는 커피 하나 딱 커피? 들고 요거 사러 오죠. 커피 앤 만두 부추만두 커피 앤 만두 커피 앤 만두 한입 베어물면 육즙 눈물 흘리는 그대요. 왜 울어요? 저거 뭘로 붙이셨어요? 무리한 설정. 눈물이 나는 맛입니다. 세계 최고의 군만두가 서귀포에 있었네요. 얼굴 기름이 이 집의 별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위에 자리 좀 내어주세요. 참 좋아요. 제가 요거 하나를 다 먹지도 못하고 밥만 먹고 집에 갔는데 그날 밤에 다 먹지 못한 게 후회한. 계속 생각나는 이곳의 마파두부. 마파두부는 이렇게 밥을 이렇게 싹 얹어서 뭔가 우리가 그 카레 이렇게 덮밥 해 먹듯이 해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마라의 마파두부예요, 이거. 굉장히 그 중에서 강해. 먹어볼게요. 아유, 국물 없는 마라탕.
그 말할 때 라가 라한 그 매운 그거잖아요. 어, 마라. 굉장히 익사이팅합니다. 입안이. 와우!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올해 마음 중아 반점 새해 항상 거두셨군요. 중아 반점 생각할 수도 없네요. 서귀포에서 먹는 중국 전통 만두 먹방 가선생이 제일로 좋아하는 만두입니다. 신흥 무림고수가 등장했습니다. 중아 요리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들. 쿵푸 파이팅! 야! 중아 요리 대전 세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전 그 중국 대륙을 아우르는 모든 요리가 다 있는 곳.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다는 마성의 그 이름. 양꼬치. 우리가 양꼬치가 돌돌돌돌 돌아가면서 구워서 먹게 되는데 여기는 찌람과 시침이 다 묻혀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아, 뭔가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옛날 그 우리가 많이 했던 그 게임 있잖아요. 청기 올려. 청기 뱉기. 뱉기 뱉기 내려. 청기 올려. 양꼬치 먹어. 양꼬치 먹어. 어, 양꼬치 먹지 말고 양꼬치 먹어. 설마 이거. 다 먹어, 못 먹어. 즉석 애들이 많이 시켜. 어? 소고기는 약간 단맛도 나고 그런 쫄깃쫄깃한 꼬들꼬들한 그런 질긴 맛도 좀 나서 식감은 있어요. 그리고 양고기는 그치. 오히려 굉장히 부드러워요. 빼먹는 맛이죠. 저는 이 찌란이랑 양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는 강하니까 좋네요. 속꼬치 먹어. 양꼬치 명령을 해서. 먹어. 지금까지의 매운맛은 잊어라. 불을 지필 극강의 매운맛이 온다. 굉장히 인기죠. 마라. 마라 요리. 제가 이걸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있는데요. 제가 3단계를 도전하는 바람에 야 진짜 빠밤 빠밤 빠바바바바바바바바 저 벌써 땀날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제발 한 번 빼든 숟가락 지 넣을 수 없다. 괜찮은데? 오만상 좋은데요? 제가 여쭤봤어. 3단계를 드시는 분들이 계시냐고. 중국 현지인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아 이제 왔다. 아 온다. 늦게 오잖아요. 살짝 오, 늦게 살짝 오, 살짝 왔어요. 괜찮아요. 뭐 저 먹방 잘선생이니까 괜찮아요. 그 현지인 분들도 보통 2단계를 드신대. 초보자들은 그냥 1단계. 3단계는 뭐 욕이 나올 듯한 맛이라 그러는데 뭐 괜찮은데요? 뭐 이 정도야. 그쵸? 옷이랑 얼굴이 점점 같아지는 것 같은데요, 색깔이? 여러분 너무 호흡 드시지 마세요. 그냥 사장님 정지 화면이 아니에요. 내가 매워서 이러는 게 아니고 살에 들어서 남은 거는 나중에 포장해 가서 집에서 먹어야겠어요. 아우 날씨가 많이 덥네요. 왜 이렇게 덥지? 겨울이 다 지나갔나 봐요. 진짜 겨울 마라탕을 덥지, 진짜. 먹으면 겨울을 보낼 수 있다. 오늘의 교훈입니다.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와우 판타스틱 베이비. 정말 강하고 맛있는 마라탕을 먹으면 봄이 온다는 거. 전장을 누리며 맛본 중화 요리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2020년 중화 음식 대전 승전보를 울리며 배고픈 어린 양들아 나 좌선생을 떠나라. 야, 제주에서 맛보는 이제 중화 요리들. 야, 너무 맛있어 보였어요. 근데 마지막에 왜 마라탕을 3단계를 도전하신 거예요? 아, 제가 저 맛이 굉장히 또 생각이 나서 어제 또 갔다 왔어요. 방송하기 전에 잘 안 가는데 어제 점심에 또 가서 3단계를 먹었어요. 또 다시 3단계? 2단계, 2단계 드세요, 그냥. 2단계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곳은 그 주변에 굉장히 요즘에 그 마라 요리에 관련된 체인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한 3년째 영업을 하시면서 체인점들을 다 이기시고 꿋꿋하게 서 있는 그런 곳입니다. 맛있는 곳입니다. 아, 예. 저는 그 중에서 이제 그 중화 요리가 되게 기억에 남는데요. 중화 요리 보통 짜장면, 탕수육, 짬뽕
3개 정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면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신기했던 거는 그 면 3개를 한 번에 먹었다는 거. 쉬지도 않았어요. 한 번에 먹었다는 거. 정말 자꾸 좋습니다. 보다 보면 신기하지도 않아요. 이제. 정말. 그 탄탄면 맛집. 정말 그 국가대표가 해주시는 탄탄면. 정말 그 독특한 신맛도 나고 고소한 맛도 나고 매콤한 맛도 나고 굉장히 독특하면서 굉장히 맛있는 맛이었습니다. 성산에 가시면 한번 들려보세요. 네, 또 특히 오늘 중화대전에서 좌슐랭께서 네, 만두를 소개하셨잖아요. 저도 진짜 만두를 좋아하는데 겉바 속 촉촉. 그러니까 겉에는 되게 바삭하면서 그 속에는 또 촉촉한 그게 너무 맛있을 것 같더라고요. 꽉 찬 게. 저 서귀포에 저 만두집 정말 그 현지인 아주머니께서 직접 만드시고 주문과 동시에 하시는데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도 소개를 시켜드리면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는 만두. 겨울에는 만두를 호흡 불면서 먹어야죠. 맞아요. 아 오늘도 정말 우리도 실패하지 않은 것 같아요. 먹방 좌 선생님의 먹방만 따라가면 언제나 성공합니다. 성공. 오늘도 먹방 좌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LTA 현장 순서입니다. 오늘은 장인정 아나운서가요 설을 앞두고 분주한 농산물 공판장에 나가 있다고 하네요. 장인정 아나운서. 네 안녕하세요 장인정입니다. 네 지금 뭐 분주한 느낌이 드는데요. 오늘 소식 전해주세요. 네 저는 지금 제주 농산물 직판장에 나와 있는데요. 제 뒤로 지금 시끌벅적 북적북적한 소리 들리시나요? 지금 농산물 경매가 한창 열띠게 진행되고 있어서 그런 건데요. 아주 제주 곳곳에서 도착한 싱싱하고 품질 좋은 채소와 과일들이 가격 책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가격 책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바로 경매사 선생님들이신데요. 경매에 관한 궁금한 거 여쭤보려고 제가 경매사 선생님 중 한 분을 섭외해봤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네, 반갑습니다. 이곳에서 일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어요? 아, 제가 2019년 1월 1일자로 이제 발령받아서 근무한 지는 1년 정도 됐고요. 네, 제가 제주도 제 최초 여성 경매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와, 제주 최초의 여성 경매사. 저도 사실은 일한 지 제주에서 일한 지 1년 좀 넘었는데 저랑 비슷하네요. 요즘 지금 보니까 굉장히 물량이 많아요. 발 디딜 틈도 거의 없어 보이는데 지금 설 대목이라 그런 건지 원래 이 정도의 물량이 있나요? 아, 이제 물량은 지금 설 대목 전이라서 매일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고요. 네, 많이 들어오고 있는 편입니다. 네. 이렇게 물량 많고 이러면 좀 더 힘들지 않으세요? 아무래도 일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아, 뭐 딱히 저희가 힘든 점은 없고요. 이제 요즘 농민들이 너무 고생이 많으신 걸로 저희 알고 있어서 소중히 키워주신 농산물 제가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열심히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 또 가격이 하락해서 농민들 실로도 깊을 텐데 올 겨울에 대체적으로 가격이 어땠나요? 요즘은 이제 작년 대비 과일 같은 경우에는 좀 가격이 좀 소폭 하락한 상태고요. 이제 채소는 이제 소폭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아무래도 좀 더 좋은 가격 받을 수 있도록 언제나 네. 화이팅 하시길 바라고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주 농민 화이팅! 화이팅! 네, 이렇게 품질 좋은 과일들과 채소들이 이곳에 있고요. 경매만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뒤쪽으로 보면 여러 청과들이 이렇게 쭉 질비해 있는데 정말 맛있어 보이고 탱글탱글하고 색감도 아주 예쁜 과일들 많이 있는데요. 직접 소비자분들도 여기서 구매를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늦게까지 작업하고 계신 한 상인 선생님이 여기 나와 계신데 말씀 나눠볼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늦게까지 이렇게 작업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좀 설 앞두고 물량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네, 물량이 아무래도 많고 작년에 비해서는 가격도 좀 저렴하고 해서 금년에는 물량이 좀 많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 네. 여기 오면은 좀 더 어떻게 값싸게 조금 네, 저렴하게 그렇죠. 만나볼 수 있죠? 네, 아무래도 여기서 경매 바로 해서 소비한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유통 마진이 주니까 아무래도 좀 저렴하니 구매할 수가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또 이곳에 오면 직접 이렇게 보고 골라보는 재미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일반 소비자들은 어떤 게 맛있는 걸까 고르는데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네. 잘 고르는 꿀팁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럴까요? 네. 네. 과일은 일단 배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 선명하고 색깔이 선명하고 네. 그다음에 들었을 때 무게가 좀 무겁고 모양이 바른 것이 아무래도 좋은 물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다 보니까 다 예뻐요. 네. 색감도 좋고 다 좋은 물건들이 있나 봅니다. 네. 선생님 어떻게 새해 맞이, 네. GT 해 맞이 조금만 네, 다들, 소망이나 바람 있으신가요? 네, 다들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경자년에는 양질의 물건이 공판장에 많이 출하돼서
생산자와 중매인 그리고 소비자가 같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상생할 수 있기를 저도 응원하겠고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이렇게 많은 상인분들 그리고 농민들, 경매사 선생님들의 땀과 열정에 깃들여 있는 과일들이 이곳에 많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설도 다가오고 하는데 이 활기와 열정이 담겨있는 과일들로 보다 더 풍성하고 맛있는 설 연휴 보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주 농산물 직판장에서 장인정이었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자, 지난 12일은요, 국내 최대 여성 집단 항일 운동이었던 제주 해녀 항일 운동이 일어난 지 88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속에서 일제에 맞서서 부당한 착취, 그 수탈에 맞서서 격렬하게 이 항일 운동의 의지를 펼쳤던 우리 제주 해녀들의 그런 또 생존권 투쟁을 기리는 그런 현장을 저희가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산자가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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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과 40세 이상 해녀 조합비 면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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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년 전 제주 해녀들의 뜨거운 항일의 함성과 투쟁, 자랑스러운 그날을 지금 되새겨봅니다.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속칭 연두망 동상. 준비가 한창인 이곳은 제주 해녀들이 모여 항일투쟁의 깃발을 올렸던 현장입니다. 기념탑과 함께 해녀 항일운동을 이끌었던 세 분의 독립지사들을 기리는 흉상도 자리해 있는데요. 부성주씨는 이날만 되면 꽃다운 나이에 쓰러져간 고모님을 생각하며 숙연해집니다. 그 침탈 행위를 막으려고 해녀들하고 같이 동조해가지고 운동을 벌이다가 일본 군인들 앞에 잡혀가지고 목포 형무소까지 갔었어요. 한 6개월 복역하고 나와가지고 거기서 고통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나오니까 오래 가지 못해서 폐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이 참담함을 마음으로 알면은 같이 그 억울함을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항일의 역사인데요. 추운 날씨지만 학생들은 물론이고 지역 주민과 해녀들 모두 한 마음으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한복인데 한일 그 해녀 그 투쟁할 때 우리가 이거 순국 기념을 위해서 한복을 입은 거예요. 하얀 저고리에 까만 치마. 당시 치열했던 항일투쟁의 분위기를 제대로 살려내기 위해 복장에도 신경을 썼는데요. 일본 경찰 역을 맡은 우리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옛날에도 일본군은 사람 차별 없이 해녀까지 괴롭히는 걸 보면서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못하는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먼저 추모제가 시작됐습니다. 후배 해녀들은 참혹했던 일제의 수탈과 착취에 맞서 분연히 떨쳐 일어났던 선배 해녀들의 넋을 기리고 그 삶과 정신을 새겼습니다. 특히 올해는 해녀와 학생, 주민들이 함께하는 상황극도 마련돼 의미를 더했는데요. 노래와 공연이 어우러진 상황극에서는 당시 제주 해녀들의 비참했던 삶과 그에 맞서 뜨겁게 일어났던 투쟁의 역사를 담아냈습니다. 제주 해녀 항일 운동은 참여 연인원만 17,000여 명에 달하고 1931년부터 32년까지 일어났던 국내 최대 여성 항일 운동으로 우리 독립운동사의 큰 획입니다. 비창년 호민들도 뭔다 챙겼지에! 뭔다 챙겨봤자! 순천들 야당서민, 내국 순사놈들 오중지리만 포역할 거우다!
항일의 함성이 울려 퍼졌던 연두망 동세를 출발해 재연 행진이 펼쳐졌습니다. 부정 상인을 옹호한 마스터 성인을 즉각 면직하라! 일체 계약 부정. 수탈을 일삼았던 해녀 조합의 일본인 도사를 상대로 당당하게 요구했던 해녀들의 외침. 그 원동력은 야학이었습니다. 민족 정신을 일깨운 해녀들의 항일 투쟁은 가열차게 진행됐고 세 분의 독립지사들은 야학의 1회 졸업생이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당시 세화 경찰 주재소 앞 해녀들은 일본 경찰과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끝까지 싸울 것이오! 매우 세력과 주동자를 모두 잡아들이도록 해라! 체포하라! 예! 죽음을 각오하고 호미와 비창을 든 해녀들은 비장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경찰은 총을 쏘며 위협했고 몰래 표식을 남기는 악랄한 방법으로 체포했죠. 나쁘잖아요. 아, 우리 해녀들 너무 고생하는데 나쁜 일본 놈들 가만 안 둘 거야. 죽을 고생을 하며 잡은 해산물을 헐값에 넘겨야 했던 해녀들의 고달픈 삶. 일제의 부당한 착취에 대항한 해녀들의 투쟁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생존의 싸움이자 굳건한 항일의 의지였습니다. 아니 맨 처음에는 그 항일 운동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고 하니까 약간 부당한 처우 때문에 그거를 목소리 내시는 것 같아서 자세히 저도 이번에 이제 조금 알아보고 싶어서요. 일제에 체포된 후 이어진 잔인한 고문과 옥살이에도 굴복하지 않았던 해녀 항일의 역사가 있어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뒤에 다른 선생님들이랑 같이 구호를 외치면서 하는데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그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왔구나라는 생각에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기념적인 일들을 꾸준히 모두 잊지 않고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역사를 알아서 좋고 지금이라도 너무 좀 늦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뭔가 일본한테서 이제 사과를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1995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는 제주 해녀 항일 운동 기념식에서는 해녀상 표창도 이루어졌는데요. 항일 해녀 운동의 정신을 잊고 강인한 어머니로 살아온 제주 해녀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순간입니다. 대꾸꾼 날 얼떨떨하게 받아놓나니 뭐 뭐예요 그럴 말이죠. 더 잘라라는 뜻으로 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혼할 때도 아무것도 없는 집에 결혼해가지고 내가 해녀질 하면서 자식 5남매 키우고 학교 다 시키고 집밭하고 그래갖고 지금까지 해녀질 하다 보니까 이런 좋은 상을 줘서 너무 좀 좋았다는 감사해요. 해녀로서 살아온 우리 어머니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애틋했는지 다시 한번 느끼는 기억을 했고요. 어느 상을 받아서 그런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전에 몰랐다가 와서 현장을 보니까 우리 선열들이 이런 항일운동을 했구나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선생님들이 그 역할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봉사의 정신으로 제가 항상 추모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앞으로 젊은 해녀들이 맥을 이으면서 이걸 그대로 본받아서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맥을 잊지만 해녀 할머니들의 숭고한 마음을 저희가 이어받아서 저희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주 해녀 항일 만세! 참혹했던 일제 강점기, 부당한 착취와 수탈에 맞서 싸웠던 제주 해녀. 독립운동의 당당한 주역인 당신들의 삶과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곧 올바른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길입니다.
그 화면에서 이제 그 제주 해녀 항일 운동 당시를 이제 재현을 하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계셨잖아요. 네, 저희도 아마 다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만 해도 정말 가슴이 너무나 아프고 그런데 그 당시 정말 너무나 힘이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제주 해녀가 목숨을 걸고 싸웠죠.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도 싸웠고 또 항일을 위해서도 그 일본에 맞서서 정말 항일의 의지를 불태우면서 싸웠던 우리 제주 해녀들의 그 역사, 자랑스러운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해녀 항일 운동에 대한 내용과 의미를 잘 전달해 달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우리 구자읍 그 세와 하도 지역에는 여기 항일 운동을 한 그 지역에 표지석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이렇게 지나면서 해녀 항일 운동에 대한 그 의미를 이렇게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런 활동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아까 보면서 느꼈던 것이 이제 그 연극과 그 행사를 하는데 초등학교 6학년 학생도 있었고 또 중학교 1학년 학생도 있으면서 또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뭉클했거든요. 이 해녀의 어떤 문화 그리고 이 항일의 문화들이 이런 끊임없는 어떤 퍼포먼스 행사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의식을 전달했으면 하는 바람이 느껴졌고 또 우리 어린 친구들도 또 잊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것들이 또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이 행사가 이어져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끊임없이 관심 가져주시길 바랄게요. 네. 자, 이번에는 주말 N 순서입니다. 오정협 씨가 준비하셨죠? 네, 제가 준비해보았습니다. 제주 연극계 작은 거인 정민자 씨를 만나보고 왔는데요. 40년 동안 연극 인생을 꾸준히 잘 해오시면서 이렇게 그녀의 이야기와 함께 제주의 전시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보시죠. 인생의 초점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맞추는 게 당연해진 요즘입니다. 새로운 삶을 꿈꾸지만 현실에 머물 수밖에 없는 모든 나를 위해 책 속의 한 구절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여러분이 그리는 세계는 어떤 모습이신가요? 불꽃처럼 타오르던 열정은 그녀의 세계를 연극으로 가득 차게 했습니다. 다른 이름, 다른 역할. 다른 모습으로 수백 번 무대에 오르며 그 세계는 꽃을 피웠습니다. 때론 가시에 손을 찔리고 때론 거친 바람에 흔들려도 본인의 세계인 인생의 무대를 지키니 오늘 오종협이 만난 사람에서는 작은 거인, 연극인 정민자 씨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예전에는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도 네. 이제 라디오 방송할 때 이렇게 찾아와 주셨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제가 이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예, 이번 연극 우연히 눈. 예, 작품 소개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연히 눈은요. 제목에서 느껴지듯이 정말 우연히 눈이 와서 일어나는 두 개의 에피소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에피소드는 아주 갑갑한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 회사원 여기서는 나중에 동해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데요. 그 동해가 강원도에 볼일 보러 갔다가 눈이 오니까 바다 보고 가려다가 눈이 오니까 고립됐다가 거기에서 어떤 여자를 만나게 되면서 186번 작품을 소극장에 올리기까지 감내해야 했던 굴곡들. 하지만 그럴수록 서로를 보듬어가며 삶의 연극을 알차게 꾸려왔습니다. 제주도에서 활동하시면서 좀 어떠신가요? 뭐. 어렵죠. 특히 다른 예술보다도 연극이 참 환경이 열악한 것 같아요. 어쨌든 첫 번째로는 연극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
돈이 안 되니까. 여자든 남자든 처음에는 연극하고 싶어서 왔다가 좀 하다가 뭐 직장이 되면 또는 결혼을 하면 이러면 자연히 또 여기를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쳇바퀴 돌듯 돌고 있습니다. 어쩐지 뭔가 좀 이상해. 현실과 열망, 그 간격에서 오는 고뇌는 자꾸만 브레이크를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녀가 서 있는 소극장은 환히 불을 밝힙니다. 올해는 어때요? 무대 위 작은 거인은 또 다른 내일을 꿈꾸니까요. 어때요? 사랑에 빠지는 순간이랑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이 작품에서도 설레임을 주고 싶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설레임이라고 하는 감정은 설레기 때문에 뭔가 해보고 싶어 하는 이런 호기심을 발동을 시켜요. 그러면 호기심만 생기고 끝이면 정말 별볼 일은 없는데 내가 호기심을 느꼈다 하면 두드려봐라. 네. 그리고 나서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시도해보려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 꼭 연극이 아니어도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교편을 잡아오던 화가가 산하라는 이름으로 20년 만에 개인전을 선보였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자연의 회귀 본능에 주목했는데요. 여백의 미를 품은 작가의 또 다른 산하를 만나보시죠. 서양 재료를 혼용해서 서양 기법도 이렇게 가미하면서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열어보자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기법들도 다양하게 오브제도 사용하기도 하고 그 오브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그 정서도 한번 같이 표현해보자 하는 거죠. 장지를 발라 두드리고 그 위로 다시 색을 칠해 표현한 산과 강. 자연이 가진 의미를 담은 이번 전시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어집니다. 사실 이 두 개가 같은 놀이, 같은 장소인데 매일매일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이 다른 또 하늘을 또 그리게 되었고 그리고 저기 보이시는 거는 또 제 집 앞에 서 있는 그런 노을을 또 그린 거고 이건 또 한라산을 아마 제주 도민분들은 공감을 하실 건데 멀리서 보면은 한라산이 되게 산 같지가 않고 아득한 그냥 빙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또 표현을 해봤고 사실 제주적인 느낌이 물씬 또 안 났으면 또 좋겠어요. 왜냐면 저도 육지에서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제 그림으로 연결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계신 분들과 육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제 그림을 보고 아 이거 제주도인가? 아니면 이거 제주도네? 여기 내가 갔던 데인데 약간 이런 거를 한번 좀 추구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냥 제가 오토바이 타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토바이 타면서 이제 여기 너무 이쁘다 해가지고 멈춰서 그림 그리고 그랬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쿠터 타다가 이제 중간에 너무 이쁜 귤농장? 귤창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귤창고를 너무 그리고 싶어서 중간에 멈춰서 저 그 조그마한 수채화 박스가 있거든요. 그걸 켜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그려서 완성한 작품이고요. 그리고 여기 상만산이나 유채꽃 같은 경우에도 여기 상만산 바라보다가 유채꽃이 너무 이뻐가지고 그 자리에서 같이 그린 것들이에요.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지친 일상 속에서 따뜻한 위로가 되어줄 순간을 마주하셨나요? 오늘을 채우는 모든 감정과 시간이 고스란히 기록된 전시. 나의 하루, 또 다른 누군가의 하루가 될 제주의 일상을 만나보세요. 네, 오늘 연극인 정민자 씨를 만나봤는데요. 정말 매일매일 이 멋진 인생의 무대를 오르시는 것 같아요. 예, 너무나 멋있고 그리고 또 정민자 씨 하면 정말 연극을 향한 열정, 그 진심은 정말 저희가 뭐 익히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네, 그녀가 걸어온 시간과 작품을 보면 그녀의 열정이 느껴지는데요. 특히 이번에 올라가는 작품이 186번째 작품이라고 들었습니다. 오정 씨? 네, 맞습니다. 예. 우연히 눈이라는 작품인데요. 사실 제가 이거 어제 연극을 보러 갔다 왔었습니다. 예. 실제로 보고 와 보니까 정말 그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가슴 따뜻해지고 막 설레이는 감정이 정말 많이 느껴져서 오늘 잠을 잘 못 잤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좋은 작품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민자 씨께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극을 좀 더 많이 보러 가야지 우리가 또 배우들이 계속 또 이렇게 계속 배우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줄 수가 있으니까 물론 배우들의 연기, 연극인들의 그 열정 이런 것들로 물론 충분히 무대가 잘 꾸며지겠지만 거기에 우리 또 관객의 애정이 조금 더해진다면 아마 이 연극이 좀 더 풍성해질 수 있고 우리 제주에서도 연극 무대를 좀 더 많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도 주말엔 오정엽 씨 수고하셨어요. 자, 계속해서 제주 주말 날씨 알아볼까요? 토요일 제주는 최저기온은 3에서 5도, 최고기온은 7에서 10도로 막다가 늦은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동부와 서부 앞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높은 물결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요일 제주는 최저기온 3에서 6도, 최고기온 9에서 11도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한라산과 중산간 지역에 결빙되는 곳이 있겠으니 등반길 안전사고와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가 설이에요. 벌써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우리 이제 설을 앞두고 뭐 미리 좀 인사를 나누면 어떨까 해요. 이게 아무래도 명절이 되고 특히 이제 민족의 대명절 아닙니까? 이게 설이 되면 덕담 한마디씩 네. 나누는 게 우리도 인지상정인데 그래서 우리도 한번 서로서로 좀 덕담을 나누면 어떨까 해요. 네네. 제가 먼저 그러면 우리 그 좌 선생님께 네. 덕담을 먼저 해볼게요. 우리 릴레이 덕담. 네. 일단 좌 선생님 올해는 먹고 싶은 거 더 많이 드시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아이고 조금 더 슬림해지시길 아이고 먹고 싶은 거 많이 먹고 건강해지고 슬림해지는 건 온 세상 다이어트의 꿈인데요. 네 정말 열심히 먹기도 하고 네.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우리 은정 씨 저는 네. 은정 씨에게 덕담을 하겠는데요. 정말 2019년도에 우리 은정 씨 한 해를 제가 봐봤는데 정말 버라이어티한 한 해가 된 것 같아요. 네, 올해도 역시 더 바빠지셔서 더 아름다워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종엽 씨한테 제가 칭찬 드릴게요. 우리 종엽 씨가 저랑 친구예요, 사실. 동갑이거든요. 그래서 종엽아, 이렇게 모르겠죠. 올해 정말 더 활동도 많이 하시고 또 피아니스트로서 또 연극배우로서도 활동하시는데 또 방송도 이제 시작하셨으니까 계속 성장해 나가다 보면 더 잘할 수 있으니까 네. 파이팅! 자신감 가지시고 또 하시는 또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네. 제 차례죠. 네네, 예. 마지막으로 한마디 짧게. 예, 네. 저는 이제 우리 정유진 아나운서님께 말씀드릴 텐데 사실 제가 힘들어요. 이게 지금 대본이 없는 거라서 말하기 되게 힘든데 하지만 빨리 본심을 빨리, 담아서 빨리. 예, 하는데 진짜 이거 화면도 이쁘지만 실제로 봐도 진짜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움이 변치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반짝반짝반짝. 자, 이렇게 우리 저희끼리 좀 덕담을 나눠봤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덕담 서로 나누면 서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설 명절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더불어서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에 너무 감기 환자들이 많아요. 예, 감기 환자들이 정말 많다고 하니까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아마 또 설 준비하시느라 또 바쁘시기도 할 거고 뭐 친지들이 내려오시기도 하고 막 육지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무쪼록 건강한 명절,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